자, 페이지 54페이지죠?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피 한정후견인이 있어요. 일단 법조문을 읽어볼 건데, 좀 필요한 것만 정리해보면, 자, 피 한정후견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져 있는 사람 우리가 피 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피 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피한정후견인이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일단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고가가 아니라면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줄기인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12조가 있죠. 54페이지 12조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누구에 대해서 내려집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시 심판한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하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가 필요한 거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5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구권자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일단 본인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번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냥 이걸 우리가 줄여서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번은 기니까 같은 말이 반복이니까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 감독인이고 그 다음에 C번을 보시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곳은 뭐냐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잘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검사라는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에다가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검사가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검사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검사는 일이 참 바쁘죠. 실제로 검사 주로 뭐 합니까? 범인 잡아다가 기소하고 형사 처벌하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이 이 민사적인 일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못 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 분, 능력이 부족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빨리 잘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계시는 그 공무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의 공무원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자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특별한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민법에서는 요 제한 능력자에서만 존재하고요. 등장하고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도 한정후견 개시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관할 법원은 뭐죠? 가정법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비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미 했어요. 자,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가가 아니라면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 좀 읽어볼게요. 자, 13조 1항입니다. 자, 55페이지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죠. 그러면 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했다면 그 정해준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항, 3항, 4항인데 4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다만 일용품의 4항이 후반부입니다. 단서죠. 다만 일용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대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생필품,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오시면 4번이죠.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나와요. 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했는데 이분이 능력을 회복해서 이들은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는 행위 능력을 뭐합니까? 회복하기 때문에 독자저 스스로가 모든 법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비성년후견인입니다. 자, 비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결여가 된 부분입니다. 결여가 됐고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게 되면 피성년후견인이고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가 된 상태니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아니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든 따지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물론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법 좀 읽어볼까요? 자, 구조입니다. 자, 56페이지 하단의 구조.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해야 되죠?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따라서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등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의 나와 있고 요건, 실질적 요건은 능력이 결여되어야 되고요. 형식적 요건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행위 능력. 항상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든 아니면 동의 없이 하든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2번 예외 가지고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성년후견 개시 종료의 심판해 가지고 능력이 회복됐다면 종료 심판을 하면 되겠죠. 자, 58페이지 오시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나와요. 한번 풀어보죠. 비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계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고려해야 됩니다.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 후기 개인 심판한다. X. 직권으로 못합니다.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함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3번.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장래 향하의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능력이 회복됐다는 이유로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심판한 때부터 장래 향하의 행위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좀 이따 설명드릴 얘기고요. 5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죠.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4번은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입니다. 저희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일단 특정 후견은 뭐냐 하면은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 후견 심판은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 후원이나 또는 특정 사무죠.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특정 후견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뭐 한정 후견 개 심판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능력이 괜찮으세요. 다만 이분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거래하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특정 후견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정 후견 심판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은 뭘 받는 사람이에요? 일시적 후원을 받고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원을 받는 것이지 피특정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것은 아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법조문 읽어볼까요? 자, 58페이지 하단의 14조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무 또는 일시적으로 뭐 해주는 겁니까? 후원해 주는 거죠. 계속 보시면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게 되고요. 이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특정 후견인은 뭐는 아닙니까?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는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는 실제로 몇 가지? 세 가지인 거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9페이지 오시면 5번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자, 일단 미성년자는 일단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고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가 친권자에서 1번 친권의 공동행사 해가지고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이기 때문에 둘 다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친권 행사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뭐가 있냐면 제한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갑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요 갑과 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익이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이익인 거죠. 또 을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뭐예요? 이익인 거예요. 따라서 둘 간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때 친권자에게 법정 대리는 제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게 되고요. 이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친권자가 매매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받아서 그 특별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익이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대리인 없이 지가 직접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고, 또 무권 대리가 되는 내용도 우리가 뒤에서 할 거죠. 그 다음에 3번 후견인입니다. 친권자가 없을 때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번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누구겠습니까? 후견이겠죠. 자, 이분들은 다 뭐예요? 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나옵니다. 일단 법정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법정 대리는 제한능력자를 대리해서 스스로 법률행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은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라든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든 피성년 후견인이 한 그 법률행위는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동의권은 없다. 그 다음에 취소권도 있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는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다. 조심할 것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은 없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어서 했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후견 감독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은 이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을이 갑의 재산을 빼돌릴 뭐가 있냐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정 후견 개시가 시행이 돼서 한정 후견인이 선임되게 되면 이 한정 후견인을 견제하기 위한 후견 감독인도 선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부인이 한정 후견인이 되면 후견 감독인으로서 시댁 식구, 뭐 시동생이나 시아버지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견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 후견 감독인, 1번 보십니다.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자, 후견 감독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2번 나와 있고 3번입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을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비한정 후견인과 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되죠. 갑은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고요. 을은 한 푼이라도 깎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권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구를요? 특별 대리인을 따로 선임했거든요. 근데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는 누구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 되냐면 후견 감독인과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3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뭐합니까? 대리하게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부동산이 피한정 후견입니다. 아, 을이 법정 대리인 한정 후견이고 다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병이 후견 감독이에요. 자, 근데 요 갑의 부동산인 이 A 부동산을 한정 후견인이 대리해가지고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요 제한 능력자인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 같은 중요한 행위를 대리해서 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정 후견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한정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과 한정 후견인이 매매 계약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인이 대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 피한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한정 후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한정 후견인이 대리해서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61페이지 오시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오겠죠. 이 상대방의 보호 부분은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